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 1년 동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치료상의 방법을 해갖고 이게 꼭 딸기 재배하고 똑같은 방식이 됩니다. 수경재배? 예, 예. 수경재배를 해갖고 이제 물을 일부 이제 양액재배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한 1,500번 정도 이제 분비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좀 이제 여기에 이제 양분을 흡수를 하면서 빨리 자라는 거. 그럼 우리가 지금 목표는 1년에 우리가 이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한 이 보트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명 카노장이라고 그러는데 깊이는 지금 약 우리가 이제 안전상을 위해 갖고 한 60cm 무릎 쪽으로 올라갈 정도고 길이는 한 3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와갖고 약 한 10분 내지 15분 동안 탈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데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2인용 3인용 하고 여기 물 안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 칼슘 분으로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갖고, 여기가 이제 고기가 상당히 잘 자랍니다. 저희가 이제 은어, 그 다음에 이제 황금송어, 그 다음에 이제 철갑상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좀 넣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황금송어하고 이제 철갑송어. 이제 은어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1년마다 이제 죽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이제, 봄 되면 새로 이제 우리가 이제 치어를 넣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황금송어하고, 이제 철갑상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손님들이 우리가 이제 먹이를 주게 되게 되면 손님들이 이제 쭉 쫓아다니면서 투명한 데니까 밑을 잠깐 보게 돼요. 얘가 사사석이가 승부가 너무 놀거리가 많아갖고 저희가 원래는 1박 2일로 하고 왔다가 놀거리가 너무 많아갖고 제가 3박 4일로 사내역까지도 놀고 있어요. 어머. 네. 네, 저희 화록동굴은 이제 과거 고려시대부터 옥광산으로서 유명해졌던 곳입니다. 광산으로서는 일본 시대부터 개발이 돼갖고 약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광산을 약 3년 전부터 개발해갖고 지금 현재는 약 길이 2.3km, 그 다음에 면적으로 보면 약 3만 평의 면적에 이르고 있습니다. IT를 이용한 수경재배, 와사비 수경재배, 그리고 각종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건강 테라피 센터, 여러 가지 놀이시설을 갖다 마련해 갖고 여러분 관광객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